시작하게 된 것은 이제 초등학교 때 기타를 연주하기 시작하면서 좀 음악이 정말 좋고 재밌다라는 걸 알게 됐던 것 같고, 곡을 쓰기 시작하면서 자연스럽게 음악을 했던 것 같아요. 원래 블루스 기타를 너무너무 좋아했어서 블루스 음악을 주로 연주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냥 곡을 만들게 되고, 음악 만드는 것만큼이나 음악을 녹음하는 걸 굉장히 좋아했었는데, 그냥 미디 같은 거 혼자 독학하면서 녹음하고, 그러다 보니까 믹스도 혼자 하게 되고, 트랙도 혼자 쌓고, 뭐 그런 과정이었던 것 같아요. 저 초등학생 때 저도 그냥 드럼을 이제 접했는데요. 그냥 쭉 그냥 혼자 쳤었어요. 그냥 독학으로. 그냥 계속 그렇게 치다가 고등학생 때 이제 밴드 학교 이제 고등학교 밴드 들어가고 악기로 어떻게 대학을 갈까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찾아보니까 또 그런 과가 또 있더라고요. 그래갖고 이제 그냥 계속 잡고 있었던 걸로 대학에 진학을 하게 됐어요. 저도 초등학교 때 드럼으로 먼저 시작했어요. 드럼도 이제 입시로 해야겠다 하던 찰나에 혼자 생각을 한 거죠. 아, 드럼은 틀리면 티가 많이 나는구나. 그런데 제 드럼 선생님이 베이스를 또 치셨거든요. 저 음이 낮아가지고 잘 들리지도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저거다. 틀려도 티가 안 나겠구나. 해서 그런 식으로 베이스를 접하게 됐고, 이제 제가 이제 뭐 종교음악 CCM을 많이 들었는데, 그쪽으로 꿈을 펼치고 싶어서 알아보던 중, 그러려면 좋은 대학에 가야겠구나 해서 실용음악과에서 나름 좋다는 대학을 가고 하다 보니 지금 이러고 있네요. 중고등학교 때 만들었던 데모들이 있는데, 이제 고등학교를 갓 졸업하고 그거를 뭔가 올려보고 싶더라고요, 무대에. 그냥 단순하게 그냥 무대를 하고 싶다라는 어떤 욕망에 의해서 주변에 드럼 치는 사람, 베이스 치는 친구 해갖고 홍대 클럽에서 공연을 올린 계기로 밴드가 완성이 됐었고, 지금 이두 분을 만나게 된건 사실 저는 어떤 네트워킹이 많이 없어요. 제 주무기인 SNS를 통해서 이제 열심히 찾았죠. 근데 제가 막그 영상만 가지고 판단을 하기에는 혜안이 부족하지만, 정말 거의 국내 모든 사람을 찾아봤을 때이 지금의 두 사람이 좋아 보이더라고요, 느낌이. 그래서 이렇게 어떻게 통해 연락을 해서 닿게 되었고, 굉장히 서로에게 미지수인 부분들이 있었지만, 왜냐면 원래 알던 사이도 아니고, 아마 인터뷰하시는 다른 밴드분들은 뭐 옛날부터 친구였고 막뭐 옆집에 살던 뭐 음악하는 뭐 약간 이런 느낌일 텐데, 저희는 좀 완전히 새로운 방향의 모임인 것 같고, 그리고 그 미지수를 돌파하고 실제로 이렇게 만나게 되었을 때 나온 결과물들이 상당히 이질적이지 않고, 어떻게 새소년에 또 닿아 있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정말 잘 만났구나라는 생각을 매번 하고 있습니다. 뭐 어떤 전기라든지 아니면 주변의 동료들 봤을 때 대부분 그냥 별거 아닌 걸로 없어져요. 물론 정말 뭐 벌어먹기 힘들다든지 아니면 뭐 어떤 사고가 있다든지 하는 경우들도 많지만, 저런 거 가지고 이렇게 와해될 정도로 이 팀워크가 단단하지 않다고?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뭐, 무대에서는 되게 재밌게 하려고 하는데, 내려오면 정말 사이 안 좋고.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아니, 왜 그렇게 힘들게 음악을 하고 무대에 서야 되지? 음악을 할 때, 그리고 무대에 설 때만큼은 가장 행복하고 멋진 순간이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 그러기 위해서는 조화로움 같은 거? 이 사람들과 함께 했을 때 우리가 얼마나 큰 힘을 낼수 있고, 얼마나 긍정적인 방향을 사람들에게
제시할 수 있느냐? 이었던 것 같아요. 야, 재밌을 것 같다. 재밌을 것 같다가 제일 단순한 이유인 것 같고요. 좀 그냥 도전해보자였어요. 안 하던 방향이었고 아예 생각도 안 해본 방향이었는데 이럴 때면 언제 도전해보겠냐 해서 이럴 때가 이제 당신 평생이 되는 거지. 정말 PR처럼 하는 사람들은 아니었어요. 그냥 자기 계정에 은근하게 올리고 그냥 약간 질겜 약간 이런 느낌이었는데 그래서 좋았어요. 저는 제 직감을 항상 믿거든요. 이들도 도전이라고 했지만 사실 저한테도 일종의 도전이었고 직접 만나보고 그리고 뭐 영상도 보고 대화를 나눠봤을 때 정말 열린 마음으로 같이 음악을 만들 수 있겠구나. 이게 어떤 정점이 아니더라도 이 사람들이 이미 어떤 뭔가를 다 깨닫고 배우지 않았어도 우리가 가는 길이 험난해도 그래도 즐거울 수 있겠구나라는 어떤 확신이 있었고 네, 그런 확신으로 함께 하게 된 것 같아요. 네, 저희는 좀 투명해요. 그러니까 막 그런 게 없어요. 막 어느 집단이 다 행복하겠어요? 당연히 저희들도 뭔가 어떤 문제 직면하고 고민에 직면하고 어려움에 직면하는데 그걸 어떻게 풀어나가느냐가 더 중요한 것 같은데 그래도 일단은 저희 구성원 모두가 그 풀어나감에 있어서 좀 성숙하게 접근하려고 하는 편인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좀 캐릭터 자체가 완전 잘 맞아요라는 것보다는 그 풀어나감의 방식에 있어서 서로가 되게 많은 노력을 기울이면서 사는 것 같아요. 아니요? 저는 밴드를 잘 몰랐고 그러니까 밴드의 스피릿 같은 게 있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밴드 음악을 접한 사람들 그 뭔가 이게 있단 말이에요. 뭐 그런 거 없었어요. 저는 그냥 소울 음악 많이 듣고 블루스 막 듣고 뭐 요즘 나오는 최신 가요들 많이 듣고 그 밴드가 가지는 그 매력적인 스피릿을 완전히 이해하고 있진 않았어요. 근데 다만 나는 기타를 치고 내가 기타를 치니까 드럼이랑 베이스가 있으면 좋겠다. 그냥 무대를 좋아했어요. 밴드를 좋아한다기보단 무대를 너무 좋아했고 그렇게 올린 거예요. 그냥 무대를. 그러니까 무대를 서는 걸 좋아한다 하기도 했지만 사실 무대라는 공간 자체에 대한 어떤 선망이 있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공연을 정말 많이 봤거든요. 어떤 볼품없는 사람이어도 무대에 올라가는 순간 기운이 달라져요. 그게 정말 좋더라고요. 그 공간이 가지는 기운? 그래서 무대를 좋아했었어요. 오히려 뜬금없이 좀 뮤지컬 보면서 영감을 많이 얻었어요. 이제 그 해외에서 그걸 뭐라 그러죠? 오는 그 오리지널. 네, 오리지널들을 보면서 뭐 무대 미술이나 그 사람들의 애티튜드나 그 분위기와 음악 막 이런 것들 되게 멋있었고 차별이 없어요. 그 무대에 올라가서 어떤 사람이든 그냥 잘하면 정말 멋있게 하면 그건 멋있는 거. 그냥 오롯이 이 사람으로서 존재하기에 멋있는 그런 것들. 같이 일하고 있는 스태프한테 이 얘기를 한번 했었거든요. 너 그래도 밴드 할 거야? 라고 했을 때 사실 밴드는 정말 시대를 역행하는 짓인데 그리고 내가 그걸 알고 있는데 그래도 멋있잖아요? 라고 했어요. 멋있으니까 하는 거고 밴드가 제일 비효율적인 포맷과 제일 번거로운 포맷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그런 의미에서 저한테 진정성을 항상 꺼낼 수 있는 포맷이라고 생각을 해요. 진정성이 없으면 못 하거든요, 밴드.